1년에 100만원 아직도 안 받고 계신 후갱이세요? 아직도 1년에 최대 100만원 받지 않고 카드 쓰고 계신가요? 아직도 카드 한 개로 몇 년째 그대로 쓰고 계신 후갱이신가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후갱 탈출 기회 드립니다. 스마트하게 1년에 100만원 받고 카드 쓰세요. 안녕하세요. 가성비 쫓는 남자 찬찬입니다. 오늘도 찬찬히 꼼꼼히 설명드릴게요. 카드 회사에서 새로운 카드를 론칭하면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조건이 6개월간 해당 카드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삼성카드를 갖고 계셨더라고 하더라도 6개월간의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13만원을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시면 13만원을 캐시백 해줍니다. 이렇게 카드 회사당 6개월에 1년에 2번 26만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8개 정도의 카드 회사가 있으니 26 곱하기 8 총 180만원 정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카드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80만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고 또 쓰고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꿀팁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8개 카드 회사를 다 하시지 말고 한두 개라도 우선 시작해보세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명 더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둘째, 그것도 귀찮으시면 가전제품 사실 때 할인을 받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 이번에 사면서 13만원을 더 할인받았는데요. 삼성카드 이벤트를 등록하고 13만원을 캐시백 받는다면 총 13만원을 가전제품에서 할인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째, 기간을 무조건 지키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용한 지 6개월이 지났는지 확실히 기록해두세요. 이것은 카드사 어플에 보면 명세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그 카드의 최종 결제일을 매직으로 써두는 거예요. 마지막 결제일이 예를 들어 11월 18일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6개월이 다시 카운팅 될 때 가장 빠른 날인 5월 18일 이후에 다른 카드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카드를 발급하실 때 그 카드 회사에서 신규로 등록이 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추가 발급은 무조건 되는데 신규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회비를 빼고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카드를 해지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셋째, 카드를 사용하실 때 한 카드 회사로 몰아서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사용하신다면 국민카드로 몰아서 100만원을 쪼개서 사용하세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40만원은 올쇼핑 티타늄 카드로 매달 5만원씩 할인 혜택을 받고요. 30만원은 세븐모바일 통신카드로 매달 15,000원씩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메리어트 신한카드로 최소 실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로 100만원, 최대 180만원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벤트 주소를 찾아서 이벤트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주소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카드회사에서 이벤트를 가셔도 주소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달 카드 이벤트와 그 이벤트의 주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영상에서도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